이 본명이 아니다. 이 서지석 이름이. 저도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서지석이라는 예명을 아주 특별한 분께서 지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2000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네. 기획사 대표님과 앙드레기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근데 저를 보자마자 정말 1분도 안 돼서 서중욱이란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바로 지석이란 이름이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숙소에서? 네. 우와. 정말 1분도 안 돼서 그래서 바로 바꾸게 됐죠. 근데 그 이름이 너무 또 잘 어울려요. 맞아. 근데 이 특별한 예명부터 외모에 연기력까지 그리고 다 되게 부티나는 역할만 맡으셨어 항상. 맞아요. 동행아 나지. 가난한 역할 해보신 적 있어요? 가난한 역할 캐릭터를 맡아본 적은 없고 없으셔 역시 여기서 나락에 떨어져서 잠깐 가난한 잠시 네, 잠깐 그런, 체험 정도 네, 안 어울리거든 안 어울려 그지 같은 막 이런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도 하나도 안 꼬질 거 이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근데 원래는 배우가 꿈이 아니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육상 선수 생활했습니다 학창 시절 육상 선수 생활해서 탄탄대로만 걸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돼서 네, 이렇게 백화점에서 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오, 네 어느 한 어떡해? 소속사 대표님께서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끽 세우시더니 명함을 주고 가셨어요.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도중에 네, 그 네. 찰나에 이렇게 슉 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본 거잖아. 이렇게 빛이 났나 보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더 뵙게 됐어요. 아, 계속. 사실 처음에 그런 거 주면 좀 의심스럽죠. 네, 의심스럽고 네. 막 관심도 없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 만나나 보자 해서 사무실을 갔는데 웬걸. 왜요? 거기 막 사진 걸려있고 막 이러잖아, 소송 때문에. 사진에 막 장동건 씨. 대형에서. 찐이었던 장동건. 문지수 씨, 와. 윤소나 씨, 어머. 원빈, 양동근, 한채영 뭐 이렇게 다 야. 사진을 보고 이렇게 대표님 방이 열렸는데 원빈 형이 어머 봤어요? 네 여기서 어머.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고 계신 어머.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네. 가장 좋겠다. 그날 바로 저는 아 여기는 내가 뼈를 묻어야 될 것 같아. 그러네. 야 이거 믿음이 그냥 확 네. 원빈 씨를 보는 순간. 그럼 그 명함 주신 분이 대표님이셨던 거예요? 이사님이셨어요. 이사님이. 네. 그분의 눈썰미가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눈썰미 인정. 아 근데 사실 뭐 부상 때문에 이제 원래 하시던 운동을 접고 또 연기에 도전하신 건데 네.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좀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운동밖에 몰랐고 네. 또 사실 이쪽 뭐 연기라든지 연예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말도 잘 못하는 성격에 발음 발성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10시간 이상 막 노력해가지고 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부단한 노력 덕분에 이 안방 극장의 국민 실장님이 되셨어요. 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초반에 난리 났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어머님들의 아이돌이었죠. 길에 가면 난리 났었죠. 길 가면 진짜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서지석 씨 가는데 보면 어머님 부대가 있어 진짜. 시청률이 40%가 넘으니까. 서지석 씨 좀 기억에 나는 어머님 팬들 계실까요? 그래도. 그 어머님들 팬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 어머니 아 진짜 어머니가 어머니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네, 제 1호 팬이세요 아~ 1호 팬이셨고 항상 제가 나오는 드라마나 모든 작품을 다 그때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해가지고 다 차곡차곡 챙기시고 가족한테 인정받는 게 진짜 어려우면서도 맞아. 최고야 기분 진짜 좋아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 근데 또 서지석 씨 하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배우시면서 스포츠 예능까지 또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대각선에서 서지석 있네요. 서지석 있네요. 저도 뭐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예능에서 이제 보면서 야 진짜 너무 잘하시네. 특히 농구는 더 그렇고요. 많은 스포츠 프로그램 뭐 농구, 축구 뭐 이런 프로그램 출연하다 보니까 저보다 형님들, 네, 아버님들 팬분들이 좀 생겼고 꼬맹이들은 초등학생 밑에 꼬맹이들은 저한테 서지석 선수라고 선수. 적당히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것보다 제가 워낙 많이 하니까 네. 선수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